금순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금순동 63세 GT입니다. 사주 감정해 보겠습니다. 양력 1960년 4월 29일생, 경자년 경진월, 정예일입니다. 시주는 불명이에요. 대운수는 이,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인대운입니다. 정예일주가 GT에 용달에 돼지 나타났어요. 정화일주는 작은 촛불입니다. 작은 불. 그래서 정화 활성은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잘 입어요. 이 활성은 옷을 잘 입는다, 말을 잘한다, 이렇게 됩니다. 3월달, 진월에 경진월이 태어났어요. 뭐 물질을 신령해서 약간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활성이 신약하니까 나무나 불, 목화가 되기는 사주. 그래서 목은 숫자는 38, 하는 27, 파란색, 빨간색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에 되기를 하고, 동쪽, 남쪽 되기를 합니다. 기역, 상기역, 니은, 디을, 리을이 되기를 합니다. 정화일주죠. 정일주. 격국은 진월에 태어났는데, 경진, 개강월에 태어났죠. 상관입니다, 상관. 격국은 상관격이다. 이 상관은 학자나 교사, 상관이 정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 재물 부지런하다. 뭐 타인을 좀 얕보고 성격이 좀 교만해요. 그리고 이 상관은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인, 갑목, 호랑이, 호랑이. 원래 운세가 좋아요, 원래. 이 사주 원래 운세가 대박난다. 이미는 원래는 정관 정인이니까 명리에 이익이 많고 원래 운세가 대박나는 사주예요. 인의합, 임정합, 원래 여자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여자 원래 운세가 대길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금 원내대표가 되고 대표 직무대행이 되었습니다. 조상자리 경자, 이 정제 평간이요. 그래서 조부가,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부자고 평간 정제니까 권력이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신자진 수국 삼합, 평간 삼합이 형성되어 있고 진에 원진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은 처하고 약간 다툼이 있다. 그런데 일지가 정관이니까, 이 사주는, 저렇습니다. 인기 자수성가하고 인기 운변하는 재주가 있고, 가정이 운만해요. 이 재주가 좋아요. 인기 운변하는 이 재주가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도화가 있어요, 도화. 그런데 약간 폭력이 없어요. 여자 문제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도화가 있다. 처는 어진처예요. 처가 어진처다. 그래서 굉장히 사주는 괜찮은 사주입니다. 지금 삼재죠, 삼재. 삼재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삼재이기 때문에. 대운을 보면은 이제 뭐 신약하니까 초년부터 31세까지 신사, 이모, 개미, 하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년부터 운세가 되긴 합니다. 11세까지 신사 대운은 편재, 급재, 큰재물이에요. 급재가 신약한데 급재가 더 초년부터 이동수가 있어요. 사주. 천년부터 이동수가 있다. 그리고 12세 대운, 이모 대운은 굉장히 좋죠, 이 대운에.
정간 비견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에 신강하고 가난해서 대길하다. 20세 개미 대운은 편간 상관이에요. 편간식신, 편간식신이니까 이 해몸이 삼아도 이 대운도 운석이라다. 천을기는 이제 일기격입니다. 이 사주가 정해 일주 자체가 천을기입니다. 처가 굉장히 어진 처입니다. 사주 처득이 있는 사주 처득이. 32세 갑신대운도 정인 정재 굉장히 좋은 운세다. 42세 을류대운도 편인 편재 도화대운을 대기라고. 52세 병술대운도 급재 상관. 이 대운이 약간 이제 50대 60 57세부터 운세는 약간 보통이죠. 이제 상관 총태는. 그리고 62세 지금 63세 때 정리해야 되는 화가 필요한데 정화 도우고 정관 이 대운이 대박납니다. 71세까지 굉장히 운세가 좋아. 62세부터 71세까지 운세가 대길하다. 그리고 72세 무자 대운도 상관 안 좋아. 이 사주 상관 경관 72세부터 운세가 약간 보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82세 되면 완전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 71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대견한 운세입니다. 원래 이민년은 정인 정관 정관 정인 정관 정관 인정합 인의합. 원래 운세가 대박 나는 운세예요. 원래 최고 여자하고 인연이 있고 원래 명리 이익이 많습니다. 원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원래 운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원래 운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원래 운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내년, 개목에는 해몽이 삼아, 금간, 편인이죠. 내년은 운세는 좀 보통입니다. 65세 갑진년도 약간 다툼이 있고, 운세는 길어요. 66세 대기, 67세 대기, 68세 대기. 대운은 일단 71세까지 대기랍니다. 원래 운세 대박이다. 2월달, 3월달, 모기도 대기. 5, 6, 7월달도 대기. 8월달 무신으로는 약간은 보통일 가능성이 있다. 질환이 있다. 상관, 정재, 재물이도 있다. 8월달 운세는 보통. 9월달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식신편재. 12월달도 보통이다. 11월달. 이 사주는 봄, 여름의 운세가 좋아요. 가을, 겨울의 운세는 약간 보여요. 하여튼 간에, 올해는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8, 9, 10, 11월달. 가을, 겨울에 재물에 관련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되긴합니다. 가을에 재물이 되긴합니다. 가을에 재물이 되긴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항상 풍수에는 따뜻한 풍수, 햇빛이 잘 드는 풍수, 고층, 남쪽, 북쪽 창문은 좋지 않아요. 동쪽, 남쪽, 서쪽 창문이 되긴 합니다. 따뜻한 풍수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대운이 초년부터 하 대운, 중년에 남부 대운, 말년에 또 하대운. 그래서 70세까지 운세가 되긴 한 사람. 원래 굉장히 운세가 길합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GT 동갑입니다. 동갑. 그래서 원래 운세는 크게 대길하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원래 당대표, 원내대표가 되고 또 직무대행, 당대표 또 직무대행이죠. 그래서 되고. 원래 운세는 굉장히 좋아요. 8, 9, 10월달, 재물이, 11월달까지 재물이 막 생기는 이런 운세입니다. 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
천간이 정제가 통한되어 있고 하여튼 할아버지가 보자고 부모자는 본인도 이제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질이 길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줘.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이 사주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전물과 갈록이 되어있다. 내 차하고는 약간 다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 그래서, 다툼. 삼재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이럴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 되기는 원래 운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원래는 되기를 한 이런 사주 팔자입니다.